반갑습니다. 야, 오늘도 지난 법회에 이어서 17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욕계 처녀십니까? 예. 욕계 처녀들과 함께 하시니 동목 처녀가 우두머리였고 한량없는 허공신, 강해신, 천원신, 하소신, 약초신, 수림신, 사택신, 수신, 화신, 지신, 풍신, 토신, 산신, 석신, 궁정신 등의 신이 모두 와서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 불교에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한다 했죠. 의식. 의식이라는 건 예경의식입니다. 예경의식은 뭐 사시불공 또는 뭐냐면 뭐 우리 초하루보름불공 뭐 이런 불공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좀더 나가면은 7월 백주하면 천도제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49제 다 모시잖아요. 그런 모시는 것들이 그저 어떤 미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경전에 있는 얘기들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바보스럽게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기도하면 좋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가 기도하고, 무슨 상 가면 뭐 하면 좋다 하더라. 어디 가가지고 뭐 하면 좋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지혜로워지는 게 불교거든요. 불교는 왜 믿느냐 하면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이 지혜로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놈들이 보면 미시덕하지요. 자, 합장하십시오. 오늘은 법화경 방편품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살도 교화하여 무량 중생을 제도했노라. 또 중생이 부처님의 탑과 묘에 또는 불상이나 부처님의 화상, 불탱화에 꽃과 향과 번개로서 공양 공경하고 공양 크나 음악하는 이들로 하여금 북치고 소라 불고 풍악을 울리며 소조 퉁소 금문화 비파 요령 발하들 이와 같은 묘한 음악 등으로 정성으로 공양하거라 나 무아미타불 분명히 부처님은 방편품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공양도 올리고 또 음악도 하고 또이 법구를 다루라고 했습니다. 왜 법구를 다루느냐?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북치고 하니까 이상하다. 왜 그걸 그래 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8만 4천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이몸 안에는 8만 4천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배가 쭈그르르 한 소리 나죠? 들어봤습니까? 안에서 그 어떤 생명체가 울리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꼭 막고 있으면요. 안에서 웅웅 우장창창 하고 막 소리 납니다. 이 얘기를 청진기를 가지고 제가 듣고 무슨 병이다 알아냅니다. 의사가 청진기 사용해야 안 해요? 그거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주 과학적인데 이걸 모르고 그저 북치고 장구치고 말이지 꽹과리 치고 한다 이러니까 그건 무당이나 하는 게인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참선도 하고 또저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고 또 천도할 때 하는 염불도 하고 다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하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요새 아들이 우연한 줄 압니까? 아이고 나는 밥을 못합니다. 그게 큰 자랑이다. 지 입에 들어가는 밥도 못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밥을 잘한다 이래야 자랑이 되는 거지. 나는 밥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스님이라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 말씀처럼 방편을 쓸 때는 방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목수 일도 해야 됩니다.
뭐 그걸 모르는 나는 목소리를 모르는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뭐 할줄 알면 더 좋아요. 나는 여기 계단 같은 고장 나면 내가 다 만듭니다. 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대의왕 이라고 했으면 대의왕 왜 대의왕이라 하느냐? 마음도 병에 고치고 오만 걸다 병에 대한 사람의 아픔을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아픔을 고치는 걸 부처님이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제일 크게 고치는 게 마음을 고치는 기라. 부처님이 경전에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탑과 묘, 탑묘라 했습니다. 탑묘라. 불상이나 부처님 태화나 여기에 향과 꽃을 올리고 번개를 걸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또 음악을 하는 이들로 해서 음악도 하고 북도 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퉁소도 불고 금은고 비파 요령도 하고 다 하락하는 왜? 이거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이런 소리가 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소리를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영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법구가 이거기 때문에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요령을 흔들면은 흔들면서 뭘 합니까? 일로 오세요. 2차 진령 신소청 금일령가 본문지 원성삼보역가력 금일금시례부회 하거든요. 요령 소리를 듣고 오라 이 말이야. 이 요령 소리는요. 우리 여기 신장의 소리입니다. 신장 소리가 짤랑짤랑짤랑 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모르고 있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법신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오늘 왜 천도는 왜 하느냐? 망상에 덮여서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는 걸 갖다 지혜롭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천도입니다. 그건 절대로 미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방편입니다. 방편. 자, 지상의 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이 지상의 신들은요, 조금 전에 허공신 얘기했습니다. 허공의 신이 있습니다. 자, 허공의 신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금강경의 범소유상에서는 범소유상. 범소유상. 범. 우주공간의 무릇. 모든 생명체.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 이 말입니다. 허공에 모든 생명체 있다는 그 생명체 눈에 볼 수가 없다 없는 걸 뭐라 한다 했습니까? 신이다 있잖아요. 모르는 세계는 신이에요. 미지의 세계는 신이래 신의 세계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는 8만 4천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왜 건강에 양란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생, 양유상, 양무상, 비무상, 비유상. 악의 영임, 우여의 열반, 이멸도지. 나오지요? 거기에 나오는, 그는, 열부를 얘기했지만은, 우주 공간에는 8만 4천세의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아까 내가 망리라고 했지요? 모든 게 허망한 거예요. 왜? 인연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나타났다. 이게 뭐, 열의 화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뭘 덮어쓰고 있느냐? 망상이란 걸 덮어쓰고 있다. 망상. 망상.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 우리는 무명에 빠져 있다. 무명. 무명이라는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번뇌란 말을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지요. 번뇌를 선언 씁니까? 안 씁니까? 번뇌가 일어나서 잘 하잖아요. 번뇌가 뭡니까? 번뇌가 뭐예요? 말은 아는데, 말은 아는데, 하다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 긁다 보면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죽겠다 하는 거예요. 고민, 걱정이 돼가지고. 우비고뇌가 생겨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거 불화잖아요, 불화. 머리 두예요. 머리에 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머리 지끈지끈하죠? 생각 많이 하면, 고민하면은. 돈 문구에 가서 뭐, 이거 돈 어디에 구하지? 아들 취직 안 되고, 이거 어디가 취직시키지? 저기 빨리 왜 취직 안 될까? 왜 누가 돈을 왜안 줄까? 오늘 왜 장사가 안 되지? 응? 왜 딸이 시집 안 가지? 왜 아들이 빨리 뭐 장가 안 가지?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비고뇌야. 우비고뇌를 가는 게 머리에 끓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거든. 그 열난다 이 말이야. 이게 번뇌라. 이거 뇌가, 뇌가 가만히, 여기 내 머리 뇌거든. 머리가 지금은 이제 시끄럽다 이 말이야. 오만 생각하고 들끓어가지고. 망상이, 아까 말한 망상이 들끓어가지고. 우리는 그래 살고 있습니다. 망상이 들끓으면은 이게 바로 번뇌야.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걱정 그래 한다고 될 것 같으면 걱정 더 예쁘라 그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상황,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 그냥 다란이도 정성껏 하라 이거죠. 정말로 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 다란이를요, 선사들은 안 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용성 큰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큰 도인이 있었습니다. 용성 스님이라는 분이. 그분도 다란이를 해가지고 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근세 얼마 전에 가신 분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하루에 다란이 4천 독씩 했다 합니까? 그래서 결핵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 다란이 하세요, 다란이. 이 다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고민할 시간에 다란이를 갖다 해가지고 태워버려요. 다란이는 묘음이고 다란이는 왜냐하면 모든 걸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허공신이라는 거는 허공에 신이 있습니다. 오만 생명이 다 사니까. 그 강해신. 강해에도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요. 강해 신이 있고 바다에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강해신은 어떤 거, 우리 몸에는 있느냐, 없느냐? 자, 이제 봅시다. 강해신이라 했는데, 강해신이라 그래요. 그럼 강과 바다입니다. 강과 바다를 갖다 강해신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상의 신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가 강과 해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보자. 맨 처음에 비가 늘지면 어디 늘집니까? 산, 계곡 이런 늘지겠죠. 그럼 처음에 시작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계곡물이잖아, 계곡물. 맞아요? 그러면 이 계곡물이 모해가 되면 무슨 물이 됩니까? 신의 물, 내값 뇌물이 되죠, 그죠? 뇌물이 된다고. 뇌물이 모해가 되면 어디 됩니까? 강물이 되죠, 그죠? 강물이 모해 되면 어디 됩니까? 하구가 되지, 우째 바다가 됐고요. 하구도 안 거치고 바다에 가는가? 하구. 하구 다음에 바다죠? 그러면 물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지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닙니까? 우리 몸에도 이러한 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흘러가는 게 물이겠죠? 제일 가는 핏줄이 뭡니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실핏줄 아니에요, 실핏줄. 그럼 실핏줄 다음에 뭡니까? 소, 동맥, 정맥이잖아. 소, 작은, 소, 동, 정맥. 그 다음에 큰 거는 대, 동, 정맥이죠. 대, 동, 정맥이다. 바다는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는 다섯 개 있습니다. 이걸 다 관리하는 신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신, 해신이 예쁘니까 강에 있는 신, 바다의 신이다. 이걸 딱 갖다다가 드다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없을 수가 없고. 그럼 왜 불공하느냐? 불공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게 불공이다. 그걸 알고 불공을 딱 제대로 하면 반드시 영업이 오게 돼 있다. 저 말이 거짓말인 거 보려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영업 사례 보세요. 다란이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되지. 될까요? 의심해도 되겠나? 기도하면 예! 기도 딱 하면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뭐 정신이거든. 바른 믿음을 가지라면 정신.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정신. 이 정신은요. 오조리 기도하면 기도에 딱 몰려해보고 옆에 잡념 안 하는 게요. 잡념하는 게 될까? 그거 하면 될까? 요 딱 의심을 내면은 그거는 때묻은 마음이라. 기도하면 바로 해버리면 알았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다르게들 하는 그 마음이 정신이라.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서 강해 신이에요. 그럼 이 신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은요, 여기서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 이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증명되는 경전이 시장경입니다. 다음에 시장경을 할 때가 있으면 내가 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저 죽는 줄 압니까? 이 몸에서 영체가 빠져나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를 보면 최소한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저는 사자의 서를 왜 봤느냐 하면요. 30년 전에 영국의 그 BBC인가? 거기하고, 일본의 NHK하고, 또 미국의 뭐 CNA가?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 세 방송이요. 다큐를 만들었어요. 내한테 있습니다. 다큐. 다큐 있는데,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다큐를 했냐 하면은, 10년에 걸쳐서 그 다큐를 만들었는데, 티베트에 가가지고, 영이 빠져나가는 광경을 갖다 묘사를 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내가 수행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장경을 통해서 확인도 해봤고, 또 그 영상물을 통해서도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 뒤에 얘기는 다음 법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